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불과 열흘 만에 9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고 한강 이남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1일 현재까지 나흘간 추가 확진이 없어 다소 주춤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3주여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가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 24억 원을 투입해 긴급 방역과 거점 소독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한번 퍼져버리면 다시 입식을 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선 농가 바로 앞에 전부 방역 초소가 만들어져서 이걸 이제 강원도 전역으로 넓혀서 전 농가 전체, 양돈 농가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외부 반출이 안 돼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수분 조절제와 임시 분뇨 저장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돈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가운데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도 도래해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운영 중인 방역 대책 본부를 AI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본부로 확대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도 운영하고 통제 초소도 운영하고 또 그 가축 농장마다 어떤 방역 대책을 추진을 하는데 AI 구제역이 또 겹치는 시기가 돼가지고 플러스 AI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원도는 가축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의 방문 자제, 의심축 신고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 등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도내 진입을 막기 위한 강원도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